스바루 코리아 대표 최승달는 스바루의 중형 세단인 레거시가 에드먼즈 다 컨퍼런츠 매거진이 주관하는 2010 베스트 패밀리카, 베스트 패밀리카즈 푸어 201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인 에드먼즈닷컴 이페런츠 매거진과 공동 선정한 것으로 실제 차량을 소유한 학부모의 의견과 심사위원단의 6개월간의 시승평가 및 차량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 기준은 차량의 안전성, 주행 성능, 가족을 위한 편의장치, 그리고 내외관 품질 등 총 4개 항목이다. 이 평가에서 2010년형 스바루 레거시는 뉴모차를 싣고 내리는 게 편리하도록 낮은 위치에 설계된 트렁크와 넓게 열리는 트렁크 도어, 3명이 타도 넉넉한 넓은 뒷좌석, 그리고 굳은 날씨나 험한 도로 상태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탁월한 핸들링을 전달하는 대칭형 AWD 시스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해 포레스터가 2009 베스트 패밀리카로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스바루는 2년 연속 베스트 패밀리카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스바루 코리아 최승달 대표이사는 자동차 전문가는 물론 일상생활 깊숙이 다양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라는 고객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레거시의 우수한 안정성과 성능을 국내 고객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국내 판매에 들어간 레거시는 스바루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으로 지난 한 해 미국 시장에서 총 3만 974대가 팔리며 2009년 스바루 모델별 전체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최근 일본 신차 평가 프로그램 젠캡에서 9월 11년도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